주 50시간 근무제가 새해부터는 직원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전북에서만 대상업체가 모두 1,300개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미 연말에 끝나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추가 연장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230여 명이 주 68시간에 맞춰 일해왔는데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데 물량이 늘어났어요. 문제겠죠. 지금 물량이 좀 늘어나고 지금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교대로 근무해온 직원들은 당장 급여가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교대 사업장이거든요. 12시간씩 52시간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가 많이 다운이 되죠.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직원이 10명에서 299명인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전북은 1,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의 조사 결과 전국 중소기업의 39%는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아예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이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52시간제로 도입되는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